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정혜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문자 누릅니다. 예. 아, 쌉쌍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 해서는 이래 드럭드럭 내복을 많이 입고 왔더니 힘이 들어요. 그래요. 오늘 다선 예술인 협회, 다선 문인 협회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나는 1955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70년이 조금 더 넘어요. 그때 등단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동무걸 시인이라고 그분이 나그네라는 시를 쓰는 분이세요. 나는 내가 나온 고등학교에 같은 출신의 문인인 줄 나는 몰랐어요. 시골에서 17살에 서울까지, 그때는 완행이에요. 완행 열차를 타고 용산역에서 내려서 서울역 저 종로 5가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전국 학생 일반 양쪽에 전국 장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살 고 2학년에 있었는 시예요. 그때 등단을 했으니까 제가 외우고 있죠. 우리가 길나그네 하게 되면 문둥이에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두가 길나그네,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그네가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실었어. 처마 끝에 맺혀 뒹구는 낙수, 떨어진 낙수를 지켜보며 가랑비 피하는 길나그네 문둥이죠. 갈 곳이 어디면진 몰라도 나그네만 갈 곳이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면지를 몰라도 서양 저물역 땅금이 구워도 초조한 빛이 없어 보이라. 문둥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가랑비 좋은 데 그칠 리 없다고 생각했는지 추적 빗길 떠나가는 문둥이 길나그네. 이 시를 고2 때 써서 학생 일반 통합 장원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 시는 소록대에 가면 시비가 거기에 제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시고, 그러니까 내가 70수년간을 문학을 했다. 얼마만 재밌느냐 얘기인지 궁금하시겠죠. 이 얘기는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인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이해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한국 문인협회 제일 수고문이 국제 팬클럽으로 수고문입니다. 공문. 그렇단 것만 아시고, 오늘 여기 을목
도창회 문학상을 최 양반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을목이라는 이 혼은 내가 자작을 한 시입니다. 새 을자 나무목자 을목이다. 도을목 도을목이라는 시를 40년 전에 소필 첫번 소필집에 을목 도창회 소필집이라고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을목 여기는 도창회 문학상으로 했는데 이거 말고 우리 양주동 박사라고 국보 1호죠. 그 양반이 나에게 자기 문통을 이어라고 같이 나가 동국대학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혹 무언 도창회 문학상이 먼저 나와 있을는지 몰라요. 마침 여기 보니까 을목 도창회 문학상이라고 해서 1회 여기 만들어 놨는데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한국신문협회 회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40년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아시고 그래 오늘 여기 내가 도창회가 쓰는 장시 네 권을 가져왔어요. 오늘 수상자한테 주려고 2500줄의 장시입니다. 요 2500줄 요 2500줄 요 2500줄 조선의 넋이라는 2500줄의 장시 네 권을 내가 들고 왔어요. 이거는 평론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뭐 했겠어요. 영원한 한국의 고전이다. 또 영원한 동양의 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뒤에 평론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이걸 저서를 내는 도창회 문학상이 그래도 저 양반이 뭔 작품을 써서 그리 유명한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권의 시집을 들고 왔어요. 노벨 문학상은 안 타도 돼요. 주만 받겠지만 안 타도 될 겁니다. 도창회를 제외하고 오천년 팔천년 안에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타겠어요. 시 하나가 2500줄을 썼다 이 말이요. 시어 중복 하나도 안 했어. 시어 중복 안 하고 이미지 연결 다 해놨다고. 그렇게 썼는 시집이 요 네 권을 오늘 드릴 겁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죠. 미국의 T.S. 엘리엇도 2500줄의 장시가 없어요. 세계에서 이게 단 하나야. 이 도창회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상을 타신 분에게 심심한 축하를 드리마자였습니다. 그분의 가정에 영원한 문학의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축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청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죄송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럽게 할 영이 없네요. 그러나 뭔가가 을목 도창회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소개했을 다름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